페리의 헬로 토이. 아칸스피어랑 울프넥스가 부딪힐 때마다 둘의 에너지가 튀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 페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부메가 17화. 세상에, 썸네일 봤어요? 아칸스피어랑 울프닉스랑 쌍둥이라고? 왜? 둘이 영 깐판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17화를 통해 빨리 살펴보러 가볼까요? 슝슝! 너흰 누구지? 정체를 밝혀라! 우린 메카드볼을 찾아 전 세계를 넘어 다른 차원의 우주까지 누비는 마블이단의 홍비? 난 백산이다! 메카드볼을 찾아다닌다고? 물론 이번엔 메카드볼을 찾으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럼 혹시... 안녕! 아까 그 책? 우린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게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들어오는 건 너희 마음일지 몰라도 나가는 건 우리 마음이다! 모두 공격! 트위스터 에어샷! 이러다 블루 아일랜드 도시가 위험해지겠어! 이러면 안 되겠다! 마무리단 에너지가 빠져나갔잖아! 당하고만 있을 줄 알고! 트릭스터 아바타 러쉬! 어떤 게 진짜지? 지금이다! 에어샷! 이제 바이툴프는 세라 너한테 정식으로 맡길게. 바이툴프, 괜찮겠지? 겨우! 바이툴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바이툴프 목소리가 이렇게 귀여웠나? 이 전쟁이 끝나면 돌려줄게. 자, 얘기 끝났으면 훈련을 시작해볼까? 오늘 훈련은 울프닉스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영웅과 키라얀이 한 팀을 이뤄 공격한다. 간다! 아칸스피어! 소닉 블레이드! 배탄 크런치! 타일런트 캐논! 울프닉스! 테트라 스피너 회전! 반격이다! 테트라 대거! 스피너를 이용한 기술이라니 매력적인걸? 배탄 크런치! 막아! 이 에너지 그래프 이상하네. 또 뭐 발견했어? 아칸스피어랑 울프닉스가 부딪힐 때마다 둘의 에너지가 튀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 영웅아, 세라야, 싸우지 말고 가까이 붙어봐라. 네? 박사님, 왜 멈추라고 하신 거죠? 전에 울프닉스와 아칸스피어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했지? 네, 기억나요. 이유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울프닉스와 아칸스피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에너지 반응이 높아졌다. 세라야, 아칸스피어와 붙어서 테트라 스피너를 써봐라. 알겠습니다. 울프닉스, 테트라 스피너, 어택! 엄마! 산을 두 동강을 내버릴 정도로 강해졌잖아? 엄청나군. 굉장해. 이런 무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영화, 블루 하이랜드에서 연락이 왔다. 블루 하이랜드에서? 의장님, 어쩐 일이세요? 영웅군, 지금 블루 하이랜드에 메카니멀이 들어와서 난독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젤라와 전사들이 막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메카니멀이요? 키렌, 세라!
당장 블루 하이랜드로 가야겠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악한 스피어 차원 이동! 울프닉스 이동하자. 한편 재즈를 즐기고 있는 메카니멀들,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아칸과 펠탕은 다 합체 메카니멀이 됐는데 재즈는 합체 메카니멀이 안 돼서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긴, 난 예술과 합체를 했잖아. 그 말도 맞네. 꼬마 아가씨,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이것저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라고 살아야 하나 걱정. 10살짜리 꼬마가 할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포스펀쳐, 난 심각하다고. 미안. 뭐가 됐든 나는 꼬마 아가씨가 선택한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고마워 포스펀쳐,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네오 지구를 돌아본 느낌은? 하루라도 빨리 메카드볼을 모아 우리 지구도 꼭 그렇게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네오 지구에 메카드볼을 건네주기로 한 빈이 약속을 어기고 있어. 아, 그란데본을 타고 온 녀석 말이군요. 게다가 바다에 메카드볼을 넘겨주기로 한 소피아도 연락을 끊었다. 그럼 지구를 살리는 계획은 중단되는 건가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절대로 중단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라볼과 관련해서 블루 하이랜드에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블루 하이랜드에서 이오랑 영웅이랑 또 마주치겠는걸? 이 녀석들! 자꾸만 우리의 건드리면! 메카니멀 고! 드라스 코스! 저 녀석들을 공격해! 인공태양이! 이럴 수가! 발전소가 맞았어! 아젤라! 발전소가 터지면서 공기 펌프까지 멈췄다! 이대로 두면 시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돼! 알겠습니다! 즉시 발전소로 가겠습니다! 너희! 운이 좋았다! 오히려 빗나간 게 덕을 봤네! 드릭스터! 돌아갈까? 가려고 절대 못 간 마보리단. 마보리단, 블루 하이랜드를 공격한 게 당신들이었나요? 지구도 모자라 다른 차원까지 와서 말썽을 부리다니. 대체 블루 하이랜드는 왜 간 거죠? 그건 몰라도 돼. 영화 위험하다. 누군데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블랙 코마님이 가보라고 하셔서. 어쩜, 우리 다 생각해주시고 정도 많으셔라. 또 만났네. 그때 당한 치욕을 되돌려주겠어. 인피니트 루프 맥스! 악한 스피어 블레이드! 패탄 크런치 스페이드 투 해머! 울프닉스 데트라 대거! 팔로노이드 슈터! 포털 이동을 자유자재로 쓰는 팔로노이드! 제법인걸? 지난번엔 생각도 못한 공격에 당했지만 이번엔 어림없어. 여긴 오염된 자연 같은 건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 그날은 우리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세라 혼자 싸웠던 거고, 오늘은 셋 다 에너지가 빵빵 넘치거든.
누군진 모르겠지만 블랙코마 팀 이겨라! 이봐! 지금 응원할 때가 아니잖아! 이 팀에 빠져나가야지! 아차! 그렇구나! 트릭스터 빨리 도망가! 와! 의리 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야? 박사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반응이야! 좋아! 그러면 아까처럼 울프닉스! 테트라 스피너! 베리의 메카드볼 사전, 울프닉스와 아칸 스피어의 쌍둥이설? 한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 울프닉스는 아칸 스피어와 쌍둥이처럼 닮은 구석이 많다고 했어요. 서로 가까이 붙어있을수록 울프닉스의 에너지 반응이 높아졌는데 실험한 결과 실제로도 테트라 스피너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걸로 보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메카니멀 같습니다. 아마 장난감 패키지 뒤에서 본 울프닉스와 아칸 스피어가 합치하는 내가 아칸의 그림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우와, 울프닉스 진짜 엄청나다! 이거라면 해볼만 하겠는데? 이 팀에 블루 하이랜드도 구해야 해! 모두의 능력을 보여주자고! 근데 그란데부까지 블랙홀 행성에? 멸망한 땅에서 벌어지는 합체 대전! 그리고 불길한 징조가 계속된다! 메카드볼 메가 18화! 의문의 테라볼!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